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입니다. 와, 영탁 씨의 테스 형, 예, 나훈아 씨의 노래죠. 이 곡을 영탁 씨가 받아서 지금 부르는데, 저는 지금 리뷰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와, 이런 목소리가 있었군요, 영탁 씨에게. 저는 영탁 씨를 보면서 정말 재주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실용음악과 교수도 했었죠. 작곡도 하죠. 거기에 지금 노래도 해서 지금 곳에 2위까지 했었죠. 그리고 동생들 그리고 아우르는 어떤 그런 그 리더십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어딜 가든지 항상 웃는 예, 그런 모습. 정말 귀감이 되는 예, 그런 가수인데 이 곡을 테스 형을 어떻게 부를까? 와, 여러분 일단 한번 보시죠. 한바탕 그리고 예 나훈아 씨의 그 창법을 똑같이 하죠. 예 물론 모방을 한다라는 것은 예 완벽하게 그 사람을 모창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그 해석을 어느 정도 내가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결코 영탁 씨가 무슨 음악적인 소양이 모자라서 모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아픔을 이렇게 들어가죠. 예. 정말 그 영탁 씨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 약간의 탁성이 들어가면서도 성대가 딱 접촉하는 그 부위 아픔을 예. 너무너무 잘하죠. 여러분들 이게 감아 올리는 듯한 그런 창법. 예.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픔을 그렇죠? 애절합니다. 예, 원래 영탁 씨는 뭐 막걸리 할 때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탁성으로 확 긁어서 내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비강을 잘 사용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이때 살짝 울지? 고맙기만 하여도 예 이렇게 딱 거는 그런 느낌이 있죠. 예 한번 더 들어보세요. 그저 아주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만은 또 내일이 두렵다 또 내일이 두렵다 예, 이 턱 밑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예, 나훈아 선생님 그렇게 노래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을 잃이 두렵다. 예, 안에 끼어가지고 계속 지금 그 발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아 테스 형 할 때 자기 목소리 나오죠. 영탁 씨의 고유한 자기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똑같은 창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다 다르게 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예, 영탁 씨의 그 탁월한 음색, 예,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예, 그 음색이 이 테스 형이라는 그 곡에 딱 맞아 떨어지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 한번 더 들어보실까요?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힘들어 아테스여 소크라테스여 사랑은 또 왜 이래 네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가사 너무 재밌죠. 예 근데 애절하게 정말 잘 부릅니다. 예 영탁 씨는 앞으로 우리나라 트로트계를 이끌어갈 어떤 리더가 분명히 될 거라고 보는데 다른 장르도 잘해요. 네, 굉장히 잘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음색도 좋고 음악성도 있고 악보도 잘 보고 예, 미리미리 분석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탁월한 가수인데
앞으로 임영웅 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 영탁 씨도 정말 임영웅 씨 못지않게 오히려 더 앞질러서 트로트계를 이끌어 갈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영웅 씨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장르의 모든 거다 잘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로트도 굉장히 장르가 이제 다양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 임영웅 씨는 트로트 발라드 쪽에 굉장히 강하고 우리 영탁 씨 같은 경우는 정통 트로트, 진한 우리의 색깔에 맞는 정통 트로트에 굉장히 강할 것 같다. 예,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해보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 자신 알아내 내게 꼭할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어, 테스요. 예, 또 비브라토 넣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정통 트로트에 딱 맞는 그런 발성을 가지고 있다. 영탁 씨가. 예. 그러니까 임영웅 씨는 발라드 쪽이 너무나 강세기 때문에 만약에 이 노래를 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잘 하겠죠. 잘 하는데, 이야, 이런 비브라토 넣지 않겠죠. 모르겠어, 테스형. 예, 요 정도 할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영탁 씨는 모르겠어, 테스형. 예, 흔들죠. 예. 맛깔스럽게 트로트를 불러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산소에 하고 에어를 굉장히 안에서 뱅글뱅글 돌리죠. 예. 그 마이크에 잘 들어가는 그 소리를 지금 알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산소에 그 다음에 채비꽃이 피었다. 예. 또 비강에 집어넣고 가지고 놀기 시작하죠. 예.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재능꾼? 재간꾼? 예,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엔터테이너입니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꽂히는 것만 갔다. 또 한번 또 흔들죠. 예, 정말 이런 거는 뭐 연습으로도 가능하지만 타고난 음색과 그 다음에 자꾸 자기가 듣는 음악들이 딱 겹쳐져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노래를 불러가지고 계속 많이 부르다가 느는 게 아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계속 들으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뭐 전쟁에서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분명한 전술이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전술만 계속 익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승리로 이끌어갈지 전략을 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영탁 씨는 그 전략이 완벽하게 짜여져 있다는 것이죠. 예,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면서 가슴 한번 탁 긁어주죠. 예, 흉성을 또잘 사용하는 게 바로 영탁 이천원입니다. 예, 먼저. 예, 보통 이제 테너들 같은 경우는 먼저 보통 이 정도 음색이기 때문에 이걸 밑에 그 흉성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천원 씨와 우리 영탁 씨는 먼저 이게 된단 말이죠.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이게 다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나훗날을 대가라고 하는 거죠. 예. 정말 대가라는 칭호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태리 말은 마에스트로. 예. 정말 우리나라 남진 씨 그리고 나훗날 씨는 마에스트로라고 감히 칭할 수 있는 분들이죠. 또 여성분들은 마에스트라라고 하겠죠. 이태리 말로. 분명히 마에스트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영탁 씨는 예, 계속 보겠습니다. 가보니까 천국은 이딴가요 테스야. 가사가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 곡을 이렇게 동료들 자꾸 부르는 걸 들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었던 곡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사랑의 콜센터 영탁 씨를 통해서 완벽하게 다 듣게 되네요. 정말 좋은 곡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했던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예, 진짜 가사 재밌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듣겠습니다. 테스 형. 예, 울부짖듯이 부릅니다. 그래서 아, 테스요. 자유롭게. 예. 아이, 대단합니다. 예. 정말 자유자재로 자기 목소리를 뽐낼 수 있는 가수. 바로 영탁 씨입니다. 네. 저는 영탁 씨에 대해서 정말 주목하고 있는 예, 그런 아티스트인데, 앞으로의 행보가 무한, 무궁무한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거의 뭐 계약 기간이 끝나가죠. 예, 뉴에라 엔터테인먼트하고 이제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어떤 계약을 또 누구랑 할지 많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영탁 씨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예, 또 이 테스 형 한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